소실연금 기금이 2035년에 고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 대학들이 텐트 농성 시위대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퀸즈 잡화점에서 20대 남성이 직원이 휘두른 칼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티파니 매장에서 다이아 반지를 모조품과 바꿔치기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소셜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34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졌지만 연방의회가 조만간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급액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6일 연방사회보장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장애, 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2035년 재정이 고갈됩니다. 작년에 예상했던 시기보다 고갈 시점이 1년 늦춰졌지만 조만간 고갈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때가 되면 가입자는 당초 예정된 지급액의 83%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와 장애인 대상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2036년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작년 예상 시점보다 5년 늦어졌습니다. SSA는 작년까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보인 점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가 늘어나고 평균 임금이 상승한 점 등이 반영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전반적인 재정 전망이 여전히 암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소셜연금을 받고 있으며 6,600만 명이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습니다. 컬럼비아대와 UCLA 등의 텐트 시위대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가운데 하버드대와 MIT 텐트 농성 시위대에 자진 해산 명령이 내려지면서 보스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MIT는 반이스라엘 텐트 시위대에게 텐트를 자진 철거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하면서 학교와 시위대, 경찰과 시위대 간의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엘렌 가버 하버드대 총장 대행은 텐트 농성은 대학 교육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며 시위에 참여하거나 장기화를 획책하는 학생은 정학 등 징계에 회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셀리 콤블루스 MIT 총장도 교내 시위대에게 어제 오후까지 텐트 농성장에서 철수하라고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학 조치를 취하고 징계 전력이 있는 학생은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같은 경고에도 텐트 시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중 최대 행사인 졸업식 등이 전격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의 컬럼비아대는 지난달 29일 학생들이 텐트 농성은 물론 해밀턴 홀을 점거하자 하루 만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 시위대 100여 명을 체포하고 정학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컬럼비아대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학교 전체 졸업식을 취소했으며 단과대별로 졸업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교수들이 자진해서 시위대 보호에 나서는 등 학교 측이 강경한 방침을 밝힐수록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퀸즈의 한 잡화점에 들어선 20대 남성이 가슴에 칼을 맞아 사망한 가운데 경찰은 사망 직전 잡화점 직원과 피해자 간에 맥주를 둔 일련의 다툼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6일 밤 12시 30분경 퀸즈 블러바드 레고파크의 64번가 코너에 있는 잡화점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잡화점 직원을 용의자로 추정, 그를 구금해 심문 중입니다. 피해자는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가슴에 자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의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사망 직전 잡화점 직원과 피해자 간에 맥주를 둔 일련의 다툼 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다툼이 남성의 죽음을 촉발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맨해튼 티파니 매장에서 25만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모조품과 바꿔치기 하는 등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절도 범죄와 연루돼 수배 중인 귀금속 도둑이 뉴욕의 한 티파니 매장에서 25만 5천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모조품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맨해튼 지방법원은 4일 49세 야오롱원을 대절도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월 4일 맨해튼 락펠라 센터 백화점의 티파니 귀금속 상점에서 완은 25만 5천 달러 상당의 반지를 모조품과 바꿔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완은 티파니 직원에게 25만 달러 반지를 포함한 여러 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그는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매장을 떠났으며 직원은 반지들을 다시 진열장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뒤 직원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조품으로 교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형사들이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완이 진짜 반지를 손바닥 안으로 숨기며 동시에 이를 모조품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완은 또 3월 12일 허드슨 야드 백화점의 까르띠에 가게에서도 2만 5천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엘리니아 라메슨 지방검사는 완은 뉴욕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의 까르띠에 매장에서도 절도범죄를 일삼았으며 한국의 고급 보석상에서도 물건을 훔쳐 국제 수배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자녀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는 뉴욕한인학부모협회가 오는 30일 디모스 연회장에서 제31회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스승의 날 행사는 뉴욕이론 공립학교 선생, 교육자, 학부모, 학생들이 모여 한국의 스승 존경 사상을 계승해 선생님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한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로 미 주류사회 교육에서 한인들의 입지를 다지는 핵심적인 행사입니다. 올해 행사에는 다수의 정치인과 저명한 교육자들과 더불어 라우라 에반게리스타 인터내셔널스 네트워크 포 퍼블릭 스쿨 회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올해로 31번째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한인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후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뉴욕에서 한인들의 위상을 드높이고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협회와 스승의 날 행사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 스승의 날을 여기서 거의 30년 넘게 지켜오고 있는데 이제 생각할 때는 스승의 날이니까 꼭 무슨 꽃이나 드리고 뭐 이렇게 좀 스승의 날이 도대체 뭐지? 왜 한국에서 하는 스승의 날을 여기서 뭐를 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거대한 파워 그런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교장들은 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그 외의 분들은 이제 교사분들은 학부모님이나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초대해서 돈을 사서 이제 티켓을 사서 오시고 정치인 그다음에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강력한 파워풀한 이런 분들 또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단체장님들 또 교계 또 여러 학부모님들 그 많은 그런 분이 오시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그 참여하는 분들이 외국분이라는 거 그거가 좀 다르죠. 네. 최윤희 회장은 스승의 날 행사는 딱딱한 자리가 아니라 맛있는 한국 음식과 DJ의 음악과 함께 춤추고 즐기는 자리라며 오는 30일 디모스 연회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한인 110만 명을 포함한 아시안계 유권자가 1,500만 명, 전체 유권자의 6.1%를 차지해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인구 센서스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아시안계 유권자는 지난 2020년보다 200만 명 늘어난 1,500만 명으로 추산했고 이는 미 전체 유권자의 6.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시안 유권자 중 한인 유권자는 110만 명으로 전체 한인 205만 명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아시안계는 중간 선거 등에는 투표율이 낮지만 대선 때는 투표율이 상승해 60% 이상이 투표하는 것을 감안 하면 900만 표에서 1000만 표 정도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안계 유권자 중 중국계가 280만 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계가 260만 명, 인도계가 210만 명, 베트남계가 130만 명이며 한국은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또 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32%에 달하는 43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뉴욕 110만 명, 텍사스 96만 명, 하와이 57만 5천 명, 뉴저지 50만 명,
54만 5천 명 등 5개 주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하와이주는 전체 유권자의 55%가 아시안으로 집계됐고 캘리포니아는 17%, 뉴저지는 9%, 뉴욕은 8%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맨하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2024 맷갈라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수많은 셀럽들이 참석해 시간의 정원이라는 드레스코드에 걸맞는 화려한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맨하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2024년 맷갈라가 열렸습니다. 맷갈라 레드카펫은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셀럽들의 룩을 선보이는 자리로 동부의 오스카로도 불립니다. 올해 맷갈라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다시 깨어난 패션이라는 테마로 전개된 가운데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드레스 코드인 시간의 정원에 경의를 표하며 화려하고 개성 있는 착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갈라에선 단연 꽃무늬 착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맷갈라 공동 주최자인 젠데이아와 제니퍼 로페즈, 배드버니, 크리스 햄스워스는 모두 베스트 드레서 명단에 올랐습니다. 특히 젠데이아는 자신의 커스텀 마르지엘라 룩과 빈티지 지방시 드레스 등 눈에 띄는 두 가지 룩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갈라 행사는 코스튬 인스티튜드의 기금을 마련하고 연례 전시회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지난해는 약 2,2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번 맷 전시는 오는 10일 대중에 공개되며 9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성추행 입막음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증인과 배심원들에게 막말을 하다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호암마천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 판사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0를 부과했습니다. 멀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 대부분이 민주당원이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함구령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멀천 판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와 대선 캠프 웹사이트 등에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글을 올렸다며 벌금 $9,000를 부과했었습니다. 이때도 함구령을 계속 어기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어제 함구령을 어겼지만 수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멀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고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고소득 기업과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확보한 예산 800억 달러를 활용해 자산 규모가 큰 기업과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소득 1000만 달러 이상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을 2019년 11%에서 2026년 16.5%까지 올릴 계획이며 이는 감사 비율을 1.5배 늘리는 것입니다. 또 자산 규모 2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한 감사 비율도 2019년 8.8%에서 2026년까지 22.6%로 3배가량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산 규모 10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감사도 2019년 0.1%에서 2026년 1%로 10배 강화하지만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중산층과 저소득층과 소기업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이 같은 감사 확대를 위해 2022년 이후 1만 1,000명을 충원했으며 오는 2029 회계연도까지 1만 4,000명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콜롬비아에 대해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인 이민자 우일현 씨가 논픽션 주인노의 남편 아내가 플리처상 전기 부분 공동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한국 근무 뒤 복귀 절차 중 휴가를 내고 블라디보스톡에 머물던 주한미군 하사관이 동거 여성을 때리고 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됐습니다. 미 진보정치의 상징적 인물로 올해 82세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11월 4선에 도전한다고 밝혀 고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도 알바니 근교인 로테르담의 한 유태인 공원묘지에서 묘비 50여 개가 무더기로 훼손돼 경찰이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뉴욕시경 구조 전담 경찰 두 명이 맨하탄 이 식구가 54층 빌딩에서 몸을 던져 33세 여성을 구조하는 극적인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잉사 직원들이 이 기종에 대해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가 야외 식당 시설물 표준 모델 4개를 제작해 어제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함에 따라서 식당 운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사가 6천만 달러를 투자, 연구소에서 소를 키워서 먹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드센티스 주지사가 단백질에 대한 과도한 조사를 금지시켰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9분입니다. 한인 유명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와 그리움을 주제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시, 수필, 꽁트 등 400자 이내로 작성해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매장과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응모하세요. 이상으로 5월 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